아 진짜 너무 추억이다. 진짜 맛있다. 안 보여요. 존재감이 확실히 있어요. 감자를. 해병 좀.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니입니다. 미니입니다. 저희가 오늘 추억의 음식인 곰국수 밥버거를 주문을 해봤어요. 일단은 저희가 원래 어릴 때 먹었던 조합 한 가지씩 시켰고 나머지는 좀 랜덤하게 시켜봤는데 이게 너무 많이 비싸져가지고 그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크기는 작아지고 금액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요새 물가가 뭐 비싸긴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이제 그 일이기는 한데 생각보다 크기가 되게 옛날에는 되게 이왕 이렇게 뚱뚱했던 것 같아요. 엄청 같거든. 뚱뚱하고 막 터질 것 같았었는데 포장지가.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커졌나? 이게 하나에 평균 한 4,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식사를 저희가 가볍게 하려고 밥버거를 먹잖아요. 그쵸. 근데 제대로 된 돈을 주고 먹어야 되는 지경의 느낌? 1,500원에서 토핑 막 추가하면 좀 2,000원대 되고 이런 식의 가격대였었는데 하긴 또 물가도 생각하면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수가 있어. 지금 저희가 시킨 게 총 6가지인데요 거의 대부분 4,000원대고요 얘만 좀 커서 얘만 6,000원짜리 얘가 몬스터 공부인데 얘는 뭐 든 게 많으니까 근데 또 이해를 아예 못할 부분은 아닌데 추억의 그때와 달라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좀 들 뿐 곰국수 밥버거가 저렴하진 않답니다. 뭔가 쉽게 가볍게 먹으려고 선택하는 메뉴인데 금액 보고 차라리 다른 거 먹겠다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열어봐야 알 것 같아. 맞아요. 그럼 저희가 일단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저희가 학창시절에 가장 가성비로 많이 먹었었고 많이 먹었을 거라 예상되는 햄치즈부터 저희가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청량은 기본으로 조금 추가를 했어요. 매콤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없으면 안 돼. 이 원래 저는 사실 먹을 때 이렇게 눌러 누른 다음에 열어가지고 이대로 여기서 이렇게 비벼요. 비벼서 먹었어요? 네, 비벼서 이렇게 먹거나 아니면 그냥 눌러서 그냥 까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고 먹거나 이렇게 먹었거든요. 전 항상 그 매장에서 접시를 받아가지고 숟가락으로 퍼서 먹었어요. 깔끔한 스타일이시네. 곰국수는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빠져줘야 되기 때문에 한데. 그렇게 먹었었어요. 저는 그냥 보면은 햄이 그래도 여전히 두꺼워. 맞아요. 여전히 두꺼워. 존재감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밥이 두꺼워. 이게 밥버거의 매력이거든. 일단은 무조건 탄수화물로 배부터 채워봅시다. 그럼 그럼. 아 진짜 너무 추억이다. 전 고등학교 때 갑자기 학교 앞에 곰국수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석식 안 먹고 이거 먹었던 기억이 나요. 봉세권. 봉세권이었어. 저희 지금 그냥 학교 앞 분식집. 아 우리 다음에는 학교 앞 분식집을 한번 가요? 노서볼까요? 아 근데 진짜 완전 맛은 하나도 안 변했네요. 가격만 변했네요. 진짜 맛있어. 이 특유의 갯짠맛. 편의점 홍정김치 맛.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미친 것 같은데요? 진짜 맛있다. 근데 저는 이거 햄이 왜 이렇게 작는지 모르겠어요. 소금 찍는 맛이네. 원래도 이렇게까지 원래 이랬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 자극적인 맛. 와 진짜 자극적이다. 아 진짜 맛있다. 저는 이게 제 픽이에요. 치즈제육. 아 맞아. 치즈제육을 예은님이 제일 많이 드셨었대요. 저는 치즈제육에 청량 추가해서 진짜 자주 먹었어가지고 이번에도 생각이 나서 딱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니네님 픽 치즈제육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MSG 맛. MSG 냄새. 청양고추를 추가해야 이 향이 나요. 완성된 향이. 아 치즈 추가할 걸. 치즈 맛이 안 느껴진다. 근데 진짜 개 맛있다. 미친 것 같은데? 전 치즈를 추가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아 미련 포함해져. 저는 이게 제 원픽이었다 했잖아요. 근데 햄치즈가 더 맛있었어. 입맛이 변했나? 그랬을 수도. 근데 너무 맛있다. 근데 그냥 일반 제육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MSG 맛 많이 나고 뭔가 좀 더 녹진한 그런 양념? 약간 그 불량식품 결처럼 되게 중독성 있고 자극적이고
확실히 건강하진 않은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왜 내가 이걸 맛있다. 먹었는지 알 것 같아. 원래 햄치즈는 근데 솔직히 완전 그 어딜 가든 불변 아니에요? 근본이라서 그런가 봐요. 약간 그 주먹밖에도 햄치즈, 토스트도 햄치즈, 샌드위치도 햄치즈. 햄치즈는 솔직히 뭐 옛날에는 청양 추가하면 청양 진짜 많이 넣어줘가지고 한 번 씹을 때마다 청양을 한 번씩 씹었거든요? 근데 왜 500원 주고 추가한 건데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 청양고추가 진심 박해졌어. 공구수가 뭐 이렇게 딱 보면은 밥이 되게 두껍고 안에 이제 내용물이 막 되게 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먹어보면 이 양념 맛이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충분한 그 양념이 벌써 자기가 이렇게 색을 밥을 다 입혀놨어. 그 중간이 빨개. 맞아. 근데 이거 좀 많이 작아진 것 같지 않아요? 크기가? 응. 아니 먹다 보니까 더 작은 것 같아요. 봐봐. 내가 한 입 먹었다. 응. 두입, 두입. 저도 이거 두입 때거든요. 이제 두 입씩이 남은 거라. 솔직히 좀 작아진 것 같아. 그건 맞아요. 갔을 때부터 느끼기는 했어. 작아, 작아. 많이 작아졌네요. 다음은 저희가 이건 제 픽이에요. 치즈 닭갈비. 여기에도 청양을 추가했어요. 근데 원래도 청양을 추가해주셨습니다. 응. 전 늘 아침에 그 뭐지? 학교 출근 아니 등교하자마자 매점에서 불닭볶음면을 공복에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청양고추 없으면 안 됐어요. 얘는 아까 제육에 청양고추 추가한 것보다 청양고추가 좀 많이 보여요. 아 이게 좀 불편하게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나의 추억의 맛도 있는데 이게 그 아까는 치즈 제육이었고 얘는 치즈 닭갈비인데 치즈가 안 보여요. 공통적으로 치즈가 안 보여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넣으면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없지? 약간 그거예요. 실수로 치즈를 펐던 숟가락을 써서 재료를 만들었을 치즈가 때 약간 묻어나옴. 붙어 있다. 칼이 맞나? 어 맞아요. 원래 약간 그랬어요. 양념이 제육하고는 확실히 달라. 그러네. 저는 제육이 더 맛있어요. 근데 저도 제육이 더 맛있네요. 아니 처음 먹었던 게 제일 맛있고 지금 아, 갈수록 좀 퇴화하고 있나?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걸 되게 맛있게 먹었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햄치즈? 아니면 이거 이렇게 근데 카레 맛이 엄청 센 닭갈비. 근데 제가 카레 맛을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신기하다. 처음에 먹자마자 카레 향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근데 제육하고 양념이 달라서 좋지 않아요? 어 근데 저는 치즈 닭갈비가 좀 더 매운 것 같아요. 청양고추가 많아요. 저도 더 매워요 지금. 청양고추가 이한테 다 들어갔네. 몰빵됐네. 약간 고기질감은 제육이 더 많이 느껴지고 얘는 약간 부드러워요. 고기가. 그래서 막 양념이 더 자극적이고 양념은 제육이 더 자극적인데? 얘는 그냥 청양고추 때문에 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닭을 너무 저면해가지고 닭이 너무 조금씩 씹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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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고기질감은 제육이 훨씬 나아요. 약간 소박한 닭갈비. 근데 왜 이거 옛날에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해봉이를 먹어볼게요. 저는 해봉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한 번도 먹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밥버거 안에 해시브라운이 들어있는 메뉴인데 저는 근데 감자만 다 좋아해가지고 니는 약간 감자 귀신이어서 그래서 일단 뭔가 끌려서 제가 선택해봤습니다. 근데 뭔가 맛있을 것 같아. 내가 대박인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게 앞만 찾아봐도 감자가 없어요. 해시브라운이. 그래서 지금 김치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겉에만 입혀져 있어. 에? 이거 어떻게 그래요? 보여요? 아무리 파헤쳐도 감자가 없잖아. 여기 겉에 해시브라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 겉에 살짝 그냥 입혀놨어. 감자를. 해병 좀. 진짜 너무 충격이야. 근데 드셔보시면 그 해시브라운 기름맛이 나요. 그냥 기름맛 나 진짜 많이 나는데? 감자 맛은 안 나요. 이건 진짜 실망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감자 식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이름 바꾸셔야 돼요. 무슨 해봉이야. 햄치브라운이 없는데 햄치브라운인 척하는 김치밥버거. 여기는 모든 게 거의 다 들어갔더라고요. 치즈 닭갈비, 스팸, 해시브라운, 소야, 매콤 마요 소스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와. 와 소세지 자체 진짜 달아. 와 진짜 애기들 완전 좋아할 것 같아. 그죠? 진짜 달아.
옥수수 혼자 들어가 있어가지고 더 달아. 약간 밥맛이 아니에요. 간식 맛이 나요. 맞아. 진짜 좀 너무 실망했어. 아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 수도 있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이게 6,000원짜리거든요? 근데 이 쏘야가 이렇게 존재감이 커서 모든 밥버거의 맛을 스모키 베이컨칩으로 만들 거였으면 양을 좀 더 조절을 해주셨어야지 않나 싶어요. 저희 라스트 원. 라스트 판으로 에헴. 에그햄 이거를 먹어볼게요. 스크램블 에그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실망하기 힘들어. 메뉴 자체 조합이 간장 계란밥 냄새가 나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단면 봤을 때 계란이 깜짝 놀랐어. 어딨어? 그러니까 뭔가 뭐랑 뭐랑 섞인 메뉴 그러면 하나씩이 없네. 거짓말치네. 맞네. 그쵸? 치즈가 없었네요. 그쵸? 아까도. 아니 근데 이렇게 할 거면 가격을 이렇게까지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안에 재료도 되게 푸짐하잖아. 네 맞아요. 조금 많이 심. 근데 진짜 계란이 없는데? 마요네즈랑 햄이랑 밥. 충격과 공포. 아니 근데 재료 너무 아끼는 거 아니야 이거? 밥밖에 없잖아.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참기름 밥에 햄 있는 거. 어떡해. 너무 심하소. 저희가 어떻게 딱 맛있는 순서대로 진짜 개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추천순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봉구스 밥버거를 먹어봤는데 막 사실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아요. 원래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맛있지 않은 걸로 배를 채웠을 때 그 기분이 좋지 않음 이런 거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 그쵸? 저희는 오늘 진짜 기분 좋게 시작했잖아요. 맞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 뭐 원래 뭐 좋아하셨어요? 어떻게 드셨었어요? 하면서 막 추억을 꺼내가지고 주문했는데 먹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런 게 다 사라져가지고 봉구스 밥버거는 사실 주요 고객들이 저희 세대일 거잖아요. 어릴 때 그치. 먹고 자란? 그럼 지금 그런 사람들이 포켓몬빵 막 사재기 하는 어른들이 됐는데 우리를 잘 잡으려면 당장 메뉴를 개선해야 될 것 같다고 정말 시급하게 느낍니다. 맞아. 일단 햄치즈는 꼭. 햄치즈 진짜 맛있어요. 그건 진짜 맛있어. 치즈 제육도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그거 두 개 진짜 맛있어. 그래서 꼭 잘 알고 있는 메뉴들로 먹어라. 그치. 그럼 오늘 점심도 먹었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희가 진짜 이 완이 지금 되게 별로야 상태가. 그래서 라면이라도 먹어야 되겠어요. 라면은 진짜 배신 안 하니까. 우리 봉구스랑 라면이랑 시너지 조합으로 같이 먹었었는데 오늘 좀 다른 의미의 라면. 진짜 이거 진짜 시킨 거 신기했어. 원래 약간 추억은 사람을 되게 뭔가 설레게 하잖아요. 뭔가 되게 기대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내 기대치가 높았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추억이 미화가 됐던 거지.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어. 역시 추억은 추억으로 남기는 게 추억의 맛인가요? 아, 이건 진짜 추억의 맛이다. 아까 너무 목이 맵혔었나. 국물이 너무 맛있어. 아, 그리고 갈증이 진짜 많이 났어. 맞아요. 근데 원래 갈증 날 때 라면 국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로 갈증이 해소가 돼, 지금. 뭔가 좀 이렇게 해장되는 느낌이에요. 밥버거에 취했다.